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5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인공지능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Great Horned Owl은 수리부엉이. 자, 수리부엉이는 자, 일어난다, occur이라고 해석하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는 나타난다. 자, throughout은 전체 지역. 자, 전체 지역인데 자,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남쪽 나무 선상에. 자, to에서 from A to B 대신에 through A to B예요. 자, 중앙아메리카와 그다음 part of 남쪽 아메리카 부분에. 자, 가장 distinctive 뚜렷한. 자, feature는 특징. 자, 특징인데 of 수리부엉의 특징은 실제 feature이 주어져. 단수 is its. 이 수리부엉의 고양이와 같은 귀의 turf, 깃털. 자, 긴털이 아니고 깃털이죠. 귀에 있는 깃털 혹은 뿔과 같이 보이는 깃털인데, 자, that are neither a nor b. 얘는 귀도 아니고 nor horns, 뿔도 아니에요. 자, the b breast, 가슴. 가슴은 자, distinctively는 눈에 띄게. 아까 자, 뚜렷하게 하고 눈에 띄게 dark, 어두운. bard는 줄무늬 혹은 dot, 점. 점으로 자, bard 되어지거나 dotted 되어지다의 비동사 pp 수동으로 지금 찍혀 있거나 줄이 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커다란 노란색의 오렌지 눈들은 are fixed도 지금 고정되어 있다의 수동으로 썼죠.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도 빈칸 느낌이 꽤 나와요. 한 3개인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주의하시고 빈칸. 자, 그러므로 밑에 들어가서 봐야 되네요. 자, 눈이 고정되어 있다까지 갔어요. 자, 그러므로 unable이에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from side to side, from A to B,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혹은 자, up and down,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또 네모칸 나왔죠. 대신에 자, great owl, the owl은 자, 수리부엉이는 has to, 의무를 나타내죠. 동사원형, 움직여야 돼. 이 부엉이의 entire은 전체 머리를 자, to see, 투부정사 부사, 보기 위하여, 목적. 자, in different, 다른 directions, 방향들을 보기 위하여. 자, contrary to, 그것도 빈칸 낼 수 있죠. 대조적으로. 자, 하면 인기 있는 믿음에 대조적으로 끊어주시고, 자, its head는, 자, 이 부엉이의 머리는 does not, 그러나 또 빈칸, 자, spin, 하지 않는단 말이죠. 돌다. 자, 둘다 아니고 돌다예요. 돌지 않는데, 자, completely, 완전히. 자, 라운드는 동그랗게 돌지 않는다. 좀비처럼. 자, 그러나, 자, can rotate, 돌 수 있어. 동사 원형. 자, through는 통과해서죠. 그러면은 270도예요, 도. 270도를. 굉장히 많이 돌죠. 유연하죠, 목이. 자, because of 뒤에는 구들어가죠. 자, extra vertebrae 하면은 척추. 여분의 척추 때문에 in the neck, 목에 있는. 자, 이치는 수리부엉이의 커다란 발들은 are feather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feathered은 깃털이 덮인. 김설이 덮인. 와. 깃털이. 시털어, 망했다. 깃털이 덮인. 덮여있는데, 자, to tip은 끝까지죠. 끝인데, the four legs. 네 개의 발 끝까지. 여기가 아마 답이었을 거예요. 자, these two. these가 말하는 건 이러한 발가락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것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발가락 또, 또한 to a leather. 다소 자, 유니크해요. 독특. 자, 독특하죠. 독특한, 도특? 독특. 자, 독특한데, 자, in대 유일한 예외 구조였죠. 전치사 대시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될 때냐면은,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될 때. 점에서라고 뒤에서 해석되죠, 이렇게. 자, outer ones도 외부 발가락. 자, 외부 발가락이 reversible, 역으로 하다. 영어로 하다, 역으로. 역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so 2 points forward. 두 개의 발가락 포인트가 자, forward까지 나왔죠. 우스. 자, 두 개의 발가락 포인트가 forward 앞으로. 자, 그다음 두 개의 발가락 포인트가 뒤로 갈 수 있는데 as opposed to 이것도 빈칸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조적으로. 자, 누구의 대조적이냐면은 to typical 일반적인 세 개의 발가락이 앞으로 가고 한 개의 발가락이 뒤로 가는 새들의 대조적으로의 뜻이에요. 자, this picture는 뭐예요? 두 개의 발가락 나눠진 거. 두 개씩, 두 개씩. 우스. 발가락이 나눠진 것이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특징이 결과가 되는데 리졸트 인서요. 더 큰 어빌리티 능력인데 어떤 능력? 형용사용법이죠. 그래프할 수 있는 먹이를 잡는 이걸 장난치면 안 되죠. 잡는 능력의 특징이 된다. 발가락에 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스탑 4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얘는 이게 튀어나온 게 깃털 눈썹도 아니고 요 혼, 뿔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귀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눈은 노란색 그리고 발 표시되어 있죠. 발 이게 수직이 이게 발을 말해요. 밑으로 내려가고 도트 점은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점 도트 도티드 되어라고 했었죠. 발드. 자 그리고 발가락 보시면은 1번 2번 발가락 두 개와 뒤에도 1번 2번 발가락 두 개 그럼 모가지가 아까 굉장히 유연하다고 그랬죠. 신기한 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부엉이의 특징.